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는 김천시 땅입니다. 이곳은 경북 김천시 지대면 울곡리에 있는 2차선 도로변 사이에 1급수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가고 건너편에 자두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10년생이랍니다. 한창 따내는데 우리 저 사장님께서 또 여러 곳에 또 농장도 있고 또 김천에서 그지 통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만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처분하자 이렇게 해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산세 수려하니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이런거 할만한 땅으로 적합한 곳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땅은 건너편에 자도밭인데요 1단 2단 3단으로 되어져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고요. 전기는 지금 그 인입이 되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은 여기 이제 전신주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입을 하시면 됩니다. 전기 들어왔나? 지금 전기 들어왔는 것 같네요. 전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안 들어오면 여기 이제 전신주가 바로 있으니까, 땡기면 되는 거이고. 자, 우선 그 현장 위치 간략하게나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이 철철철 흘러내려가고 민물고기 많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무훌구곡입니다. 들은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도로는 김천 시내로 가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주변에 보이는 하행선은 금수면, 성주, 은내, 대구로 가는 도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성주서 왔기 때문에 하행선에서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커브를 돌려서 제차 지금 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도로에서 보면은 약간은 비포장이에요. 비포장을 지나서 잠수교를 지나서 우리 땅으로 진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성주 읍내 약 30분에서 35분, 김천 시내도 마찬가지로 30분에서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곡물이 와. 좋다. 이거 잠수교 공사했는지 얼마 안 됐는가 보다. 자, 이 잠수교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허가를 내기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땅은 지적도 상에는 맹지예요. 맹지이나 차량 진입 가능하고 잠수교도 지금 원래 설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진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두농사도 지으면서 또 농부 하나 갖다 놓고 뭐 자연인처럼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시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닐까. 지금 사장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땅값을 대폭 지금 낮춘 상태입니다. 자, 지금 공사를 하고 난 뒤라서 여기 이제 큰 물이 지고 나면 여기 큰 쏘가 생기겠죠. 저 밑에 자연서 그대로 자연경관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얘는 놀기 좋겠다. 이런데 찾으셨잖아요, 그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인처럼 생활하시기에는 멋진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땅으로 진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지 면적은 1128평이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저 주변 2차선에서 우리 땅까지 다리만 놓으면은 우리 땅은 대박인데 다리 그 교각 공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은 다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나 놔달라 그렇게 자꾸 민원을 넣으셔야 될 것 같다, 그죠?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울타리가 지금 처져가 있습니다. 울타리가 처져가 있고 이 줄이 지금 전신줄 맞나? 일단은 전기는 지금 100%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딜드 꼬아 놓으면 되나? 일단 전기는 새로 인입을 해야 된다고 보시고, 자두나무에 지금 그 관수시설이 다 지금 되어져 있어서 우리 저 자두나무에 물주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하단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가 거의 10년생이라서 성목이거든요. 자두 10년 같으면은 한참 따낸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폭이 한 25m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폭이 약 25m 정도 될 것 같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물이 지금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가는 방향이 정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곳이 정남향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북이고, 이쪽 방향이 이제 서양이고, 그 다음에 제 차가 서가 있는 저기가 이제 동향이 되겠다, 그죠? 자, 올라가 볼게요. 다리만 놓았구만. 이 땅도 완전 대박인데. 자, 농막 설치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이제 농막도 이쁘고 잘 나오니까 농막을 설치한다 생각하고 오늘 방송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 계곡물을 이용해서 물을 땡겨서 여기 뭐 농약 같은 이런 걸 치려고 기온기 엔진을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 다 했는 것 같네. 기온기 엔진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엔진 달린 분무기라고 다 있잖아, 그죠? 관리기도 있고. 자, 요거는 매각 제외입니다. 형 사장님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 참고하시고. 올라가보자. 이야, 시설은 잘 해놨어, 사장님께서. 에이, 무엇보다도 계곡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남 간섭도 받지 않고 바로 또 산도 끼고 계곡도 끼고 이런 거 원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한 세 사람이 사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농막 한 개씩 농막 되겠네. 어차피 지금 3단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제 1단을 봤습니다. 그 다음 제 2단을 올라왔습니다. 제 3단이 제일 높아요. 전체적으로 땅은 다 높은데 1단, 2단, 3단, 3단 올라가면서 높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적절하게 축대공사는 굳이 안 쌓아도 되겠다. 자, 이런 그대로 지금 이 축대가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무너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큰 물이 져도 이곳에 지금 2002년도 8월 31일 날 루사가 왔을 때 하천 정비를 다 했는데 이 땅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대공사 필요 없어요. 그때 물이 엄청나게 태풍이 와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이 땅은 그대로 살아남았네. 산증인 내가. 그때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는데. 자, 중간에 있는 단 봤고요. 제일 상단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 우리 땅 뺑 돌아가면서 전기 울타리는 처제가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활용 가치가 있는건 모르겠다. 자, 제일 위에 상단에 올라왔습니다. 아, 요 상단 요 좋다, 그죠? 좋다. 자, 자두바퀴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기분이 묘하다. 왜 결혼식 때 왜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도대체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되겠다. 계곡물은 철철철 흘러가더라도 저 물은 뭐 농업용수라든지 그런 저 자재구리 한 그런 이제 용도로 물을 사용하면 되겠고, 식수가 지금 지하수를 파야 되겠다. 이 근처는 관정 파면은 바로 물이 나와요. 관정 하나 파고 길이가 그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끄지 134m 가네. 아니요, 길다 길어. 자, 여기가 제일 상단입니다. 자, 저 밑에서부터 여 위에까지 134m, 그리고 평균 폭이 38m 정도 나온다고 지금 데이터에 지금 나와 있네요. 평균 폭이 38m, 뭐 38m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넷자가 서가 있는 제가 동향이고, 산이 지금 서쪽이고 제 뒤쪽이 북쪽입니다. 에휴, 물소리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상단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또 다시 계곡으로 가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곡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진짜 계곡 좋다. 자, 우리 땅은 바로 저쪽편에 저 지금 들어쳤습니다. 자, 이 땅은 딴 용도는 그렇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 할 만한 땅이거든요. 컨테이너 하나 떠놓고 자두농사 지으실 분은 자두농사 짓고 아니면은 다 철거를 하고 한판하게 골라서 뭐 딴 작물을 한번 심어보든지
그런 용도로 가닥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치가 큰 땅이기 때문에 한 세 분이서 같이 올려서 사서 1단, 2단, 3단 지금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란히 또 나누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곡리는 이 포천계곡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포천계곡, 무흘구곡, 그 다음에 지뢰의 울곡리 계곡부터 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들이 좋다고 아주 그 여름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유명 관광지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무흘구곡이고 산만 넘으면 포천계곡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구서 오시면은 대구 성서 계례 기준 하면은 한 10분 정도 하면 오겠다. 한 시간 10분 정도 하면 충분하게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거리는 상당하나 그래도 뭐 이 정도 계곡을 또 맛보려면은 그 정도 시간은 또 감수하셔야죠, 그죠? 아따 이거 바다 들고 이거 고기 잡으면 많이 잡겠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방송 마칠게요. 이제 저 사무실 보충 설명 안 할랍니다. 왠지 압니까? 한들 집원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안 본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안 보는 영상 해봐야 내만 힘들고 차라리 그냥 현장에서 방송 마치고 또 다음 또 토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성주군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김천시 지뢰면 울곡리에 있는 계곡 끼고 있는 자두밭입니다. 농막주택 또 이것저것 할 만한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이런 거 할 만한 땅입니다. 유심히 받았다가 용도에 맞으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